안녕하세요. 생기한의원 박치영 한의사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아토피 환자분들께 추천드리는 반신욕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반신욕 방법을 설명드리기에 앞서 진물이 날 때, 염증이 심해질 때, 그리고 2차 감염이 있을 때는 반신욕을 피해야 한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염증이 심하지 않더라도 한두 번 반신욕을 했을 때 증상이 악화되는 느낌이 있다면 이러한 경우에도 반신욕을 계속하지 않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반신욕은 피부 상태가 좋을 때 해야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인터넷에서 이런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친구가 반신욕이 그렇게 좋다는데요. 해봤는데 뭔가 이상해요. 코랑 귀에 자꾸 물이 들어가는데요. 아, 그리고 반신욕 할 때 물에 담그는 게 어느 쪽이 맞아요? 좌반신이에요? 우반신이에요? 이 글을 처음 보고 정말 많이 당황했습니다. 아마 어린 학생분이 질문을 올린 것 같습니다. 좌반신, 우반신으로 아주 창의적인 방법으로 반신욕을 해석하신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반신욕은 일정 시간 동안 하반신을 따뜻한 물에 담그는 목욕 방법입니다. 반신욕을 할 때 가장 추천드리는 물의 온도는 38도에서 40도입니다. 사람의 체온이 36.5도입니다. 그래서 반신욕 물의 온도는 체온보다 조금은 따뜻해야 합니다. 다만 처음 반신욕을 하실 때 38도가 너무 뜨겁게 느껴지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러한 분들의 경우에는 37도의 물로 시작하셔도 괜찮습니다. 반신욕을 계속하면서 조금씩 조금씩 물의 온도를 높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물의 온도가 너무 높으면 피부에 자극이 될 수 있기 때문에 40도 이상의 온도는 피해 주셔야 합니다. 수온 체크를 위해서 타온계를 하나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인터넷에서 반신욕 온도계 혹은 타온계로 검색하셔서 구매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저는 이렇게 귀여운 오리 온도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어린 아이들의 경우에는 귀여운 타온계를 장난감처럼 사용하면서 즐거운 목욕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반신욕을 할 때 물의 높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은 배꼽 높이까지 받아주시면 됩니다. 반신욕을 할 때 다리를 펴고 앉는지 양반 다리를 하고 있는지 의자처럼 되어 있는 욕조에 앉는지에 따라서 배꼽의 수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느끼기에 가장 편안한 자세가 가장 좋은 반신욕 자세입니다. 그런데 반신욕을 하실 때 답답함을 느끼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배꼽에서 조금 아래로 위치를 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반면에 반신욕 강도를 높이고 싶은 분들의 경우에는 배꼽 높이보다 물을 조금 더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반신욕을 하실 때는 양팔과 양손은 물에 담그지 않고 밖으로 빼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반신욕을 하는 시간 또한 중요합니다. 10분에서 30분 정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반신욕을 하는 것이 너무 힘드신 분들은 처음에는 10분 미만에서 짧게 시작을 해주셔도 괜찮습니다. 반신욕이 조금씩 익숙해지면서 시간을 30분까지 늘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30분 이상 반신욕을 계속하게 되면 피부 장벽에 자극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30분까지만 반신욕을 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핸드폰 알람이나 타이머를 활용하셔서 반신욕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반신욕을 하실 때 굳이 입욕제를 사용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특히 예쁘고 향이 좋은 입욕제들은 향을 만들기 위해서 합성 첨가물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피하셔야 합니다. 이러한 입욕제는 피부가 건강해진 이후에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아무 입욕제 없이 반신욕만 하셔도 충분한 효과를 누릴 수 있지만 아토피에 도움이 되는 입욕제도 있습니다. 인터넷에 한방 입욕제라고 검색해 보시면 다양한 제품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제품을 활용해 보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반신욕은 공복에 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식사를 한 직후 반신욕을 바로 하게 되면 소화에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식사를 하셨다면 최소 한두 시간 이후에 반신욕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주무시기 직전에 반신욕을 하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수면 직전에 반신욕을 하면 신경계를 흥분시켜서 수면에 방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가끔 수면 직전에 반신욕을 하는 것이 오히려 수면에 도움이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환자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은 수면 직전에 반신욕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반신욕은 아침 식사 전이나 학교 이후 퇴근 이후에 저녁 식사를 하기 전에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수분 보충을 위해 미지근한 물 한 잔을 옆에 두고 마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다만 차가운 물, 콜라와 사이다, 커피와 같은 음료는 피하셔야 합니다. 반신욕을 할 때 상체가 노출되는 공기는 조금 시원할수록 좋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굳이 에어컨을 사용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일반적인 상온에서 반신욕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다만 겨울에는 욕실 온도가 너무 낮은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감기에 걸릴 수도 있는데요. 감기는 아토피 피부염의 강력한 악화 요인입니다. 그래서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반신욕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겨울철에는 욕실 안의 공기가 감기에 걸리지 않을 정도로 관리를 해주셔야 합니다. 화장실 안에서 온풍기를 활용하시는 것도 좋은 방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반신욕이 끝나면 피부의 열감을 식혀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신욕 이후에는 약간 시원한 물로 샤워를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샤워는 짧게 5분 이내에서 마무리해주시면 됩니다. 너무 차가운 물을 사용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체온보다 살짝 낮은 35도 내외의 정도의 물로 샤워를 해주시면 충분합니다. 반신욕은 아토피 치료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올바른 방법으로 반신욕을 하지 않으면 오히려 아토피 피부염이 더 악화될 수도 있습니다. 이번 영상과 지난번 영상을 참고하셔서 아토피 관리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꾸준한 반신욕으로 아토피 피부염을 극복하시길 기원드리면서 이번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